독서의 계절을 맞아 찾은 이곳은 서울에 위치한 공공도서관. 한강이 한눈에 보이고 자연과 맞닿은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데, 오늘의 주인공 어디 계시나요? 아, 여기 도서관이지. 안녕하세요, 사서 이희정입니다. 사서는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정보 자료를 수집, 정리, 분류, 보관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전통적인 도서 관리 업무 외에도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와 주민, 그리고 도서관과 주민을 연결시켜주는 아름다운 봉사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만, 도서관의 자료와 관련된 수서 업무는 사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 수서 업무란 무엇인가요? 수서 업무란 말 그대로 도서관에 책을 들여오는 일을 말하는데요. 적절한 자료를 적절한 이용자에게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자료를 선정하고 주문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용자에게는 정보 제공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죠. 사서의 수서 업무를 통해 진열된 많은 책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이렇게 많은 도서관의 책들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이거는 주제 번호예요. 주제별로 저희가 다 분류를 해서 분류기를 주거든요. 여기 보이세요? 키역이라고? 저자. 저자의 이름을 첫 초성을 따고 이름을 번호대로 번호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뒤에 나와 있는 한글 초성은 책 제목의 초성. 그렇게 해서 책의 주소를 만들죠. 첩보기호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 번호대로 책을 꽂아야지 책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밖에도 사서는 연속 간행물실이나 멀티미디어실 등 실별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고, 도서관이 지역의 문화센터로 자리매김하면서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도 한다는데, 주인공은 현재 어떤 업무를 하고 있을까? 저는 지금 프로그램 기획, 홍보,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역사회 내 동아리 운영 같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열람 업무나 정리 업무를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좀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사서는 도서관 전체의 운영과 연결되는 거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근무하는 도서관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사서의 역할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한다. 사서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국립이나 공립 같은 공공도서관 외에도 대학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에서 사서들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약학이나 법학, 의학 같은 특정 주제 분야를 다루는 전문 도서관에서는 주제 분야에 따라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제공해주는 주제 전문 사서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학교 도서관 같이 작은 규모의 도서관에서는 사서 교사 한 분이 모든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사서들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다고 한다. 그것이 배움에 대한 열의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 직업의 매력이라는 주인공. 사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헌정보학과에 진학을 하셔야 되는데요. 4년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시면 정사서 자격증이, 2년제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시면 준사서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셔서 합격을 하셔야 하고요. 중고등학교 학교 도서관에서 근무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사서 자격증과 교사 자격증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교직을 이수하셔야만 합니다.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주일에 한 번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이용자들을 향해 불을 밝히고 있는 도서관. 주말에도 근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에 봉사정신이 반드시 필요한 직업이라고 하는데, 사서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요? 정보 자